잠깐 우리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띄워주실래요? 김은혜 의원님이 그 사전 청약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계속 매번 말씀하고 계신데, 장관님 그 사전 청약을 하신 분들 뭐 경과야 어땠든지 간에 지금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정부가 그 주관하는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예, 예 일을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청약 통장 부활이 있습니다. 예. 내용 알고 계세요? 청약 통장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사전 청약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단 21블록에서 부실 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청약 점수 부활이라고 지금 제안을 청약 통장 점수 복구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전 청약 당첨자가 예를 들어서 21년에 당첨이 됐어요.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 청약 통장이 효력을 이제 발의해가 이제 정지가 됐어요. 효력이 없어. 그런데 사업 취소가 뭐 3년 뒤가 됐든 4년 뒤가 됐든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청약 통장 부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3년 전에 청약 통장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 그러니까 21년에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돼서 효력을 잃어버린 그분의 권리가 24년까지 오는 건 어떤 겁니까? 의원님, 위원장님 질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좀, 예, 디테일하게 따져보시는데 예, 기준이 21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에 청약통장이 부활된들 이분들이 어디 가서 경쟁력 있게 다른 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청약통장 부활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감 마지막 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LH에서 예, 벌어지는 개인이 본인 잘못도 아니고 제도적인 잘못 또는 어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피해가 100% 보상이 안 돼도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피해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양서면 종점이 맞느냐, 강상면 종점이 맞느냐 이전에 논의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55%나 되는 노선을 변경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누가 국토부가 왜 합리적인 더 나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도로공사에 대한 노선 변경 방식을 준수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55%의 노선을 변경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지금 그 여당에서 주장하시듯이 양서면이 오르냐, 응? 강상면이 어느 것이 더 나았냐 하는 것은 의사결정으로 단계로 들어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장관님도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제가 바깥에서 보고 듣기로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 다루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답을 하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를 그 입장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상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장관님은 납득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국토부가 정확하게 밝히 정확 국토부 입장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왜 그 노선이 그 이 대한 노선이 더 챙겨났는지 그거를 그냥 회의석상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다음번 예, 제가 정확하게 예,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예, 예. 저 가지고 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감 때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예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